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책상을 좀 치우고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게참 어렵죠. 이렇게 담아서 치워 놓으면 다음에 파츠가 필요할 때 어디에 놓았는지 모르게 되는 현상. 그래서 남겨놓은, 꺼내놓은 이것만 가지고 노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잠깐. 왜 바로 리뷰를 안 하고 책상 치우는 영상 같은 걸 집어넣느냐고 말씀하고 싶은, 거기에 있는 몇 사람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여러 가지를 포용할 수 있는 관대한 어른이 되어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 덜 치웠는데, 이 정도 공간이면 되나? 이거 데몬베인이라고 아세요? 데몬베인. 그 증오의 하늘에서 내려와 올바른 분노를 가슴에 그대 그 뭐더라? 무구한 검 데몬베인. 그러고 보니까 하가네 웍스 데몬베인 자체도 리뷰를 안 했었네요. 그래서 오늘 리뷰할 건 이겁니다. 오늘은 영상 타이틀에 제품명도 안 적어 놓을 거예요. 도입을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위쪽에 있는 박스도 화면에만 안 보일 정도로 좀 밀어 놓을까. 그래서 이건 트랜스포머 프라임이라는 3D 애니메이션이죠. 그 작품에 등장하는, 우리가 아는 것과는 약간 다른 형태가 되어 있는 오토봇 클리프 점퍼입니다. 클리프 점퍼는 많은 입체화가 이루어지기는 했는데 대부분이 범블비의 빨간색 컬러 변경판이죠. 그런 방식으로나마 입체화가 많이 된 그런 캐릭터인데, 트랜스포머 프라임판은 완전 오리지널 조형으로 입체화가 되었고, 프라임도 종류가 많습니다. 비슷한 폼으로 변형하기는 하는데 세 종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퍼스트 에디션이라고 하는 제품군이고, 지금 이 형태는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테러콘이라고, 트랜스포머판 좀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비가 되어버린 크리프 점퍼입니다. 좀비. 무슨 이야기지? 변형해보면 그럴듯해지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도 도색으로 여기저기 파손되어서 파츠가 떨어져 나간 듯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에서 클리프 점퍼는 사망합니다. 그리고 좀비가 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경위가 있습니다. 바퀴가 있고요. 이게 좀비 비슷한 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금속 파츠가 금방 녹이 슬더라고요. 고관은 깨끗하게 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녹이 슬었습니다. 표면 처리가, 플라스틱 표면이 약간 낡아 보이는 그런 점하고, 아무튼 그런 점 등등은 제가 보관을 잘못한 게 아니니까요. 원래 이랬습니다. 네. 클리프 점퍼의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깨끗하게 보관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 자꾸 변형을 하고 싶어서 변형을 하게 되네요. 이거 변형 재밌어서 자꾸 만지게 돼요.
앞쪽에 버팔로 뿔 같은 게 있어서요. 이게 연질이고 도색도 나름 깔끔하죠. 유리창은 클리어 퍼플. 뒷부분은 라이트 부분 도색은 좀안 되어 있습니다. 아랫면 리더 디럭스 클래스로 나온 제품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거 퍼스트 에디션도 디럭스라고 할수 있나요? 아무튼 디럭스 사이즈 정도고 최근 디럭스보다는 약간 크겠죠? 한 1cm 정도? 변형해 보겠습니다. 트랜스 폼 먼저 수납되어 있는 도어를 전부 빼냅니다. 도어가 열리는 기믹은 없지만 그 다음에 이 파츠가 방향이 있는데 이쪽 방향이네요. 이렇게 이걸 이런 방향으로 안 돌리고 뒤로 돌리려고 하면 파츠 핀이 이 안에 들어있는 핀 하나가 충돌을 발생시켜서 그걸 무시한 상태로 끝까지 돌려서 파손되는 그 고장 핀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개를 합니다. 이 방향으로. 그다음 도어 부분, 아니 본넷 부분. 답답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답답하다고 적지 않게 타격을 받으니까요. 영상을 못 찍게 되어버립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자, 이렇게 접혀 있었던 무릎 관절을 접어서 내립니다. 그 다음 발 부분. 오늘은 본격적인 리뷰는 아닌 걸로 시작을 했으니까 설명을 안 해도 이건 보이죠? 최근에 오늘 공개되었던 그 신작 건담 프라모델 트랜스포머 이야기인데 건담 프라모델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었는데 말입니다. 시간을 따로 만들면 이상하니까 여기서 그냥 이야기하면서 할게요. 버전 카토키판 윙제로 엔들스 왈츠 나오잖아요. 그거 메탈 콤포짓하고 좀 비슷하게 생겨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메탈 콤포짓은 날개 쪽 볼륨이 상당히 큰데 MG는 날개는 좀 가볍게 만들어져 있죠. 이거 크랭크 관절입니다. 그 날개 볼륨이 작은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가벼워서 프라모델로 적합하고. 그리고 혹시 모르죠. 나중에 혼의 판정 같은 걸로 날개 쪽 볼륨을 추가한 기믹 들어있는 메탈 컴포지 비슷한 특별판 같은 거 나올지도. 어깨는 볼 조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엔트리 그레이드판 퍼스트 건담? 그거 퀄리티가 아주 좋던데요. 이 부분 여기 V자도 분할로 되어 있고 간단한 구성인데 색 분할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어서 놀랐습니다. 그게 얼마 뒤에 나오는 그 2000엔짜리 그 액션 좀 많이 되는 그 퍼스트 건담보다 좋아 보였어요. 관절, 팔관절 모양은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엔트리 그레이드 좋네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허리를, 이 부분 들어있는 걸 빼야 됩니다. 돌립니다. 잠깐,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돌립니다. 돌린 다음 다시 올립니다. 그리고 안쪽에 수납되어 있는 머리를 들어 올리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볼 조인트를 받아주는 이 클리어 파츠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지면서 지금은 고정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 본넷을 올립니다. 여기에 고정핀이 끼워지는 곳이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쪽에서는 6월 1일 그때 신제품 발매 그 예고한다고 해서 그거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스터피스 계열이라는 것 같으니까 스타스크림과는 또 다른 마스터피스인가 보죠. 스타스크림은 잘 나오긴 했는데 예약은 하고 싶지 않은 상태예요. 왠지 예약하기는 좀 엄두가 안 납니다. 이렇게 해서 목덜미 부분에 끼우고 그 다음 이 부분이 좀 재밌어요. 헤드라이트 부분을 앞으로 쭉 당기면 이렇게 이 부분과 연결이 되어서 이어져 있는 그 조형처럼 되는 겁니다. 이 머리 고정성이 안 좋습니다. 약간 금도가 있어요. 그러면 퍼스트 에디션판 클리프 점퍼 변형 완료되었습니다. 클리프 점퍼는 아니죠. 정확히는 테러콘 클리프 점퍼죠. 본인의 자아가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분명치가 않아서 클리프 점퍼 본인인지는 좀 애매합니다. 좀비가 된 상태니까요. 워킹 데드죠. 그리고 무기가 있어요. 팔 커버를 열면 안쪽에서 무기가 전개 손 위치를 좀 돌려놓아야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게틀링 포 같은 것이 전개가 됩니다. 짠 짜잔 짠짠 짠 멋있는 형태. 얼굴 부분을 보면 이거 제가 부러뜨린 거 아니거든요. 예. 원래 부러져 있었습니다. 부러진 게 아니라 원래 디자인이 이래요. 원래 디자인이 이 뿔이 없는 형태입니다.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서 좀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입 부분도 찌그러져 있죠. 한쪽이 이런 상태입니다. 눈 크기도 달라요. 양쪽 눈이. 얼굴이 최대한 일그러져 있는 표정을 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오토봇 멤버로 가지고 놀 수가 없는 상태죠. 저는 보통의 클리프 점퍼를 구하고 싶었는데 클리프 점퍼는 신제품으로 어스라이즈판하고 그 무비 범블비판이 스튜디오 시리즈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조만간 뭐 구입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클리프 점퍼라는 캐릭터는. 그런데 프라임판 클리프 점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조형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서 저는 테러콘으로 만족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스튜디오 시리즈 범블비와 같이 두면 이렇습니다. 이 마스크 범블비 잘 나왔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여러 가지 그 기대 같은 게 섞인 관점으로 볼 때랑 시간이 지나고 나서 원래 이건 이런 제품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볼 때랑 또 다른 게 있는데 이 제품은 특별히 마스크 없는 얼굴이 재현 안 되어 있어도 충분히 아이덴티티가 있는 좋은 상품 같습니다. 대단히 무난한 완성도를 가지고 있어서 조금 좀 동그란 이 둥근 조형 라운딩 처리된 듯한 이런 조형은 원작하고 괴리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얼굴 마스크가 멋지니까 클리프 점퍼와 같이 두면 이런 크기입니다. 이쪽 디럭스가 약간 작죠? 범블비는 항상 작았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무비 범블비판 옵티머스와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보이저 클래스죠? 빨간색 캐릭터라서 조금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안 어울리네요. 막 억지로 어울린다고 생각하면서 보면 어울릴 수도 있겠네. 디테일 크기가 다르니까 이 정도 크기로 몰드 크기 같은 걸 맞춰서 보면 어울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좀 튀죠? 그 페인팅 되어 있는 부분, 파손된 부분 표현. 이 제품의 개성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부분이 그 조형으로 그 일그러져 있다거나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다거나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이 좀비를 만든다고 하면. 그런데 도색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서 머리 부분은 정말 공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이 생겼는데 아무튼 그런 좀비였습니다. 가동성은요 이렇게 움직이고요. 볼 조인트가 들어있어서 가동도 되고 이렇게도 움직이고 이중관절 팔이고 그 다음 다리는 충돌이 되어서 많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도 이 다리 크기가 좀 묘한 크기잖아요. 무릎 환자는 좀 비틀어 놓으면 이렇게 되네요. 아 그리고 영상 처음 부분에 보여드렸던 이거는 이거 박스가 아니라 브리스터 포장이거든요. 그 안쪽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응? 잠깐 이 녀석 게 아닌가? 좀 다르게 생긴 거 같은데? 아 이건 다른 제품인가 봐요. 아 이거다. 이런 브리스터 포장이죠.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던 이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 박스 위에 올려놓아서 전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재질이 종이라는 것만으로도 쓰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 같은 게 약간은 있어요. 이 단단한 플라스틱의 세계에서 종이로 된 베이스라인. 그런 느낌입니다. 저로서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테로콘 그 클리프 점퍼.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클리프 점퍼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정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머리가 덜렁덜렁하기 때문에 좀 더 좀비 같은 느낌을 줍니다. 프라임 계열은 제품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은데 종종 리뷰해 볼게요. 이 박스도 다 들어있거든요. 프라임은. 그리고 디럭스인데 개성 있는 그 변형 구조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프라임 계열만의 좀 터프하면서 정밀하다고 해야 하나? 말이 모순되긴 하지만 그래도 실제로 보면 납득이 가실 겁니다. 좀 큼지막한 변형 그 파츠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설계 자체는 정밀 복잡하단 말이죠. 그게 좋아요. 그러면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